자, 다이 인 더 던전 오리진스. 제작진이 해보라고 선물해줘서 해보는 로그라이크류 퍼즐 게임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먼저 뽑기 더미에서 주사위 몇 개를 굴려서 손으로 보내봅시다. 좋아요, 이제 주사위를 잡고 보드에 떨어뜨려 사용해보세요. 아시겠죠? 각 색상은 전투 중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공격력이 적용이 돼서 이 HP를 마이너스를 깎을 것이다. 부금 좀 큰가요? 기본 행동은 공격, 방어 및 치유입니다. 주사위에 커서를 올리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그 주사위를 써보세요. 너무 복잡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왼쪽부터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이건 주사위 유형입니다. 주사위 유형은 주사위를 사용하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지 하는지를 나타내죠. 초록색은 치유 주사위. 다음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올 수 있는 눈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눈도 포함되어 있고요. 숫자 2. 1, 1, 2, 2, 3, 3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주사위 작동 방식을 변경하는 특별한 속성을 지닌 주사위도 있어요. 유리 속성. 전투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보드에 주사위를 좀 더 놔봐요. 놨어요. 아, 뭐 두고 싶은 대로 막 둬도 되는군요? 잠깐, 방금 에너지 포인트를 다 썼어요. 아, 여기 밑에 코스트가 있구나. 주사위를 보드에 더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손 아래 에너지 포인트는 턴마다 사용할 수 있는 주사위 수를 나타냅니다. 주사위를 다시 손으로 가져오면 에너지 포인트가 회복됩니다. 해보세요. 호이. 잘하셨어요. 이제 이번 턴에 사용할 주사위를 정할 차례 같군요. 보드에 사용하고 싶은 주사위를 놓은 다음 준비되면 턴 종료를 누르세요. 턴 종료 버튼을 누르면 턴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해요. 얘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턴을 종료하면 적이 움직여요. 아니, 내가 만피해서 회복을 먼저 하고 쳐맞아가지고 피가 달았잖아. 적의 체력 주변에 있는 아이콘을 확인하면 적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다음 턴 적의 행동을 알 수 있죠. 검 아이콘은 적이 공격력 수치 2에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아이콘의 경우에는 방어, 치유 등의 행동을 나타내죠. 자, 이제 계속해서 한 번 더 주사위를 손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 저기 보라색 주사위 보이세요? 새로운 유형의 주사위입니다. 증폭 주사위라고 하죠. 다른 주사위를 강화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두 칸 떨어져 있는 모든 주사위에 플러스 2의 값을 더합니다. 보라색 주사위를 집어서 보드에 넣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보이죠? 증폭 주사위는 보드에 특정 슬롯을 대상으로 합니다. 증폭 주사위의 값은 증폭하는 슬롯이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같은 값을 대상 주사위에 더하죠. 보라색으로 표시된 자리에 주사위를 넣으면 주사위가 강화됩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시겠죠? 주사위를 증폭하세요. 오케이. 좋아요. 이 주사위 바로 아래에 총값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조합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좋아요. 이제 끝낼 차례입니다. 어떤 수를 써야 할지 아시겠죠? 조합만 제대로 한다면 적을 한 방에 물리칠 수도 있어요. 주사위끼리는 증폭이 안 되네. 방어. 어? 그러면 이렇게는 되는 거 아니야? 아이씨. 야, 너 나와봐.
이렇게. 이러면 데미지가 5가 되네. 한 방. 그리고 회복도 같이 못하는구나. 종료. 잘하셨어요. 드디어 다시 전설의 영웅처럼 보이는군요. 이제 진짜 전투를 치르러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행운을 빌어요. 주사위인데 랜덤성이 없다고? 전부 다 랜덤인데? 이거 봐. 이거 굴려서 눈 나오는 것도 랜덤이고. 자,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끝. 샷샷! 주사위를 하나 버립니다. 새 주사위를 하나 얻습니다. 이번 유리. 거울 주사위. 6칸 떨어져 있는 주사위를 복사합니다. 사용한 슬롯에 플러스 2의 증폭 효과를 남깁니다. 성장 공격 주사위. 대상에게 적에게 2의 피해를 입힙니다. 성장이 뭔데? 성장이 뭐냐고? 강화 특성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저를 클릭하세요. 네가 어딨는데요? 저 개굴딱지 어디 갔는데? 이거 뭐야? 존재감 강화 특성. 살아있는 동안 보드에 주사위 한 개를 남깁니다. 뭐 누구한테 때릴지를 정할 수 있네. 일단 얘를 조지자. 얘 빨리 조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얘한테 뭐 그냥 한 대 맞지 뭐. 종료. 샷! 아!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증폭을 하고. 싸내기. 방어로 가자. 지금 공격 주사위가 없어서 피를 최대한 보존하고. 종료. 회복! 탓! 막았어. 플러스 1. 성장 속성. 사용할 때마다 추가 값이 증가합니다. 체감이니! 최대 체력이 3 증가합니다. 얜 뭐야? 귀엽게 생겼네. 근데 HP가 안 귀엽네. 얘부터 빠르게 처치를 해볼까요? 3칸 떨어져 있는 모든 주사위에 플러스 3의 값을 더합니다. 자, 싸대기. 아, 데미지 오는데? 자, 데미지 7. 오케이, 턴 종료. 샷. 어, 아, 나 위에 있는 애를 때렸어야 됐는데 아래 있는 애를 때려버렸네. 근데 아래 있는 애를 때리길 잘한 것 같아요. 체력 회복이 3인 것 같죠, 이거? 그러면은 빠르게 힐을 넣어주고. 방어.
됐어. 이제 회복하면 돼. 23으로 회복하고 막는다. 핫팅. 지금이야. 핫핫. 어때? 나 좀 치지? 완전 초반이니까 쉬워서 그런가? 주사위를 하나 버릴까요? 근데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주사위 하나 얻어보자. 유리 프리즘 주사위. 대상으로 지정되면 대상 지정 효과가 이 주사위의 대상까지 확장됩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기본 방어 주사위. 똥! 얘 똥! 111111111. 얘는 2-3이네. 이것들보다 좋다. 이거 가져가자. 이벤트 진행 방식을 다시 살펴보고 싶다고는 저를 클릭하세요. 잠깐 튜토리얼 목소리로 바꿀게요. 이벤트는 게임 진행 중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선택지를 고르고 주사위를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선택지는 여기에 표시됩니다. 선택지를 고르려면 슬롯을 적합한 주사위로 채워야 합니다. 주사위를 확인해보세요. 슬롯에 커서를 올리면 적합한 주사위가 강조 표시됩니다. 적합한 주사위는 슬롯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주사위나 떨어뜨리세요. 이 슬롯의 주사위 눈 합계는 몇 배가 두 배가 됩니다. 슬롯 요구사항은 공격같은 특정 주사위 유형이 될 수도 있고 유리같은 속성이 될 수도 있으며 요구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 어떻게 알까요? 쉬워요. 그냥 옵션 위에 커서를 올려보세요. 아시겠죠?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성공 아니면 실패입니다. 하지만 어떤 요소를 가지고 결과를 판정할까요? 자,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슬롯을 채워보겠습니다. 덱에서 주사위를 저기 있는 선택지의 슬롯으로 드래그하세요. 훌륭해요. 이제 옵션은 선택할 준비가 됐지만 뭔가 빠졌는데요. 메뉴에 저 노란색 숫자 보이세요? 이게 그 이벤트의 목표 눈 합계입니다. 선택지를 고르면 슬롯에 놓은 주사위를 굴립니다. 주사위 눈 합계가 목표 눈 합계에 도달하면 성공. 그럼 진행해보죠. 선택지를 클릭하고 굴러가는 주사위를 지켜보세요. 6. 2배 해서 성공입니다. 주사위 눈합계가 목표 눈합계와 같거나 그 이상이므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친놈아, 튜토리얼이라며. 나 아직 선택지도 제대로 안 눌러봤는데. 하지만 잠깐, 여기까지는 너무 쉬웠으니 이제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아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야, 미안해 의심해서. 일반 유물 2개 중에 선택, 5급 유물 중에 2개 선택, 전투 보상 획득. 어? 죽여볼까? 아니야, 치유해보자. 착하게 살아야지. 나이스.
치유주사위를 사용하여 병사의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회복한 병사가 감사의 의미로 자기 소지품 중 하나를 줍니다. 값이 1인 주사위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사기잖아. 주사위를 6번 사용할 때마다 무작위 적에게 3의 피해를 줍니다. 일단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코스트 안 든다는 얘기잖아. 와! 안 줄어들었어. 미친.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을 때리고 와 데미지를 2 받은 건 어쩔 수 없고요. 쟤를 죽여서 데미지를 2 받은 거죠. 회복력 강화 특성. 이 적은 정확한 처치로만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싸가지가 좀 없네. 그러면 이렇게는 어때? 9의 데미지. 아, 데미지가 1이 모자라. 아,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딱인데? 근데 심지어 하나를 더 쓸 수 있어. 회복하자. 이렇게. 야! 나 유물 너무 좋은 거 먹었다 진짜. 죽여. 막기. 증폭. 오. 구.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나? 일단 이렇게. 그럼 피 1 남네. 오케이. 종료. 막기 막기. 아! 공격 주사위가 1이 안 나왔어. 아. 야래 야래. 일단 하나 쓰고. 아 이러면 꼬이는데? 어? 피가 다시 차네? 이런 미친놈이. 아니 숫자가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 어제가 나 풀피가 됐으니까 오히려 좋아. 정확하게 맞춰보자. 아 됐다. 죽어. 두 개의 주사위를 실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아, 보스전이었구나. 실버 등급이라니? 뭐 더 높은 숫자가 나오나? 안 되는데. 1씩 나와야 좋은데. 증폭으로 다 가버려?
아 숫자 1 안 나와. 아 씨. 증폭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인데 이렇게 해서 얘를 처치하고 방어 아 눈금 1이 안 나와 죽어! 새 유물을 하나 선택합니다. 턴 종료 시 남은 에너지가 없으면 유리 속성이 있는 주사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섬광 속성이 있는 주사위를 사용하면 모든 적에게 2의 피해를 줍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7. 얘 뭐 이 데미지 1로 7번을 때리네. 이 적은 피해를 받으면 이번 턴의 행동을 취소합니다. 흠. 얘를 계속 때려라 이거네. 맞는데 아, 아픈데 회복 좀 하자. 턴 종료 시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유리 속성이 있는 주사위가 깨지지 않는다면서 깨졌는데요? 뭐 어떻게 된... 뭐 뭐야? 깨진 거야 뭐야? 유리 아까 버리지 않았어요? 이거 어? 어 이것도 유리잖아. 기본 유리 치유주사위 치유주사위는 일단 다 기본적으로 유리인 것 같아요. 한 번밖에 못 쓰게. 쏠릴 시간이다. 혼방진 폴라 새끼들. 너부터. 다음 너다. 핫! 어? 아 이게 데미지를 나눠서 공격을 못하는구나. 아이씨 억울하게 한 대 맞았네. 너는 데미지 13으로 널 처형해주마. 핫! 핫!
주사위 하나에 성광 속성을 부여합니다. 중량 속성을 모아 보드에 머물고 X턴 동안 값이 감소합니다. 보드에 주사위를 놓는 즉시 행동을 수행합니다.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일이 없는 거. 멀리서 강해 보이는 곤충 무리가 다투고 있습니다. 곤충이 아니라 사람 같은데? 다가가서 살펴보자 어떤 빛나는 물체가 곤충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와, 5 이상이어야 되네. 달려가서 아이템을 낚아챕니다. 고급 유물 중에 선택. 달아납니다. 보상 없음. 전투 발동.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희귀 유물 중에 선택. 공격 중에 확률이 너무 희박한데?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희귀를 포기하고 고급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먹자. 이거 이렇게 올려. 9. 나이스. 달리면서 최대한 많은 공격을 방어해보지만 몇몇 공격은 방어를 뚫고 들어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당신은 손을 펴 노력의 보상을 확인합니다. 초콜릿 마페인. 1턴에 받는 모든 피해가 0으로 감소. 오. 피해 젖은 송곳니. 피해를 입힐 때마다 플러스 1 치료합니다. 에? 왜 개사기잖아. 흉내쟁이 강화 특성. 이 적의 행동은 이번 턴에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주사위에 따라 바뀝니다. 일단 얘부터 조지자. 아, 얘 따라하네. 뭐야? 얘 섬광이네. 이게 한 번밖에 못 쓰고 원래 파괴돼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쓰고 다음 전투 때 또 쓸 수 있네. 그러니까 추방됐어. 깨지는 게 아니라. 아예 골치 아픈데. 어디 이것도 막을 수 있나 한번 볼까? 자식이 말이야. 컥컥컥컥. 커닝시티가 아니라 건방지게. 휘저.
너도 한 방에 보내주마. 미안하다. 지금이야. 선! 얘 뭐야? 멋있게 생겼다. 일단 얘네부터 컷하고 얘를 잡는 게 맞겠지? 아닌가? 얘를 제일 먼저 잡아야 되나?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딱 막아버렸어. 얘 잡어. 날 때리다니 괘씸한 것. 짜증나. 죽일 거야. 일단 1보 후퇴. 끝났다. 俺の勝ちだ。はだら。そっそっ。두개의주사위를실버등급으로업그레이드이제회복잘안쓸것같은데성곤니때문에엔골드로도업글되려나그러게요골치아프네또나왔네이 녀석들 좀 아프구만. 한 방에 보내주고
하고 회복하고 이를 이제 급나게 뚜갑 해버리면 됩니다. 해고 해고 막고 끝 컷! 증폭을 사이드에 놓는 거랑 중앙 위에 놓는 거랑 다른가요? 증폭의 그 숫자에 따라서 놔야 될 위치가 달라요. 주사위 하나의 중량 속성을 부여합니다. 어뢰 주사위를 놓는 즉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격 주사위에 놔야 되더라고. 오잉. 아, 이 탱커 또 나왔네. 얘 뭐야? 왜 이렇게 세? 주사위가 사면은 네 칸 떨어진 곳에 증폭값을 4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한 두 칸짜리였으면은 여기에다가 둬야 두 칸 범위 내에 있는 주사위들을 증폭시켜주고요. 도저도 안 되는데 일단 얘를 때려야 될 듯. 지금이야. 됐고. 한 번 더 막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대로 가지고 있자. 딱 맞고요. 난 너무 멋있어. 섹시해. 이 미친놈이. 이렇게 하고 방어 한 번. 지금 주사위 1만 계속 모으고 있는 거야. 그냥. 간을 봐야 돼.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 화력을.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증폭이 없다. 잣됐다. 일단 섬광. 그럼 얘를 컷하자. 다 써 이제. 하고 탱 탱 아 아 아프다. 오케이 이제. 증폭을 해보실까? 이렇게 해서 이거랑 아유 피가 오나 달겠네. 으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또 갔다 돌아와. 컷! 그러네요. 그래도 송곳니 덕분에 피가 그렇게 많이 깔진 않았어. 유물 턴 종료 시 보드에 공격 주사위가 없으면 모든 적에게 2의 피해를 줍니다. 아,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가장자리 슬롯에 넣은 주사위 값이 플러스 1 증가합니다. 옆에 다른 주사위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걸로 하자. 공격 잘 쓰니까. 한 놈은 확실하게 보낼 수 있어. 그 한 놈이 얘다. 공격주사위 다 썼지 않나? 한정루시 보드에 공격주사위가 없으면 보든 아 보드니까 여기에 이제 공격주사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 나 여기가 보든 줄 알았어. 이런 씨. 그렇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막아보자고. 보악. 어, 야, 데미지 2 들어간다. 여기서 두 개의 주사위를 실버 등급으로 끌어담는다. 뭘로 하지? 요거랑 요거. 마지막으로 쓰러트린 적이 땅바닥에 뭔가 특이한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은 그 물건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달 차크람 유물 획득. 체력이 절반 감소? 무기로 박살냅니다. 희귀 유물 중 선택. 있던 곳에 내버려 둡니다. 보상 없음. 7 이상? 하, 쉽지 않네. 유리와 중량인데? 아무 주사위나 떨어뜨리세요. 공격 두 개? 어? 7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야 이거 무조건 넘어가야 되잖아 그냥. 중량이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지. 사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 두 개. 이거다. 그래도 오 8 나왔다. 최고 숫자. 그 물체에 다가가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정찰을 진행합니다. 성가신걸? 맞기! 한 번 더!
공간을 정렬한다. 서서서. 잠깐만. 야, 적 한 명당 피 한 대야? 야, 방금 피 3차니? 혹시? 총력. 총력. 오, 야, 피 1씩 차네. 야, 얘네는 따라쟁이여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은 피가 계속 2씩만 닳는데? 서서. 서서. 주사위 하나를 골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역시 도쿠르 마길 잘했어. 응. 야, 증폭으로 가야지 이건. 오, 골드 멋있게 생겼는데? 애들 갑자기 스펙이 왜 이따구가 됐죠? 살려주세요. 얘 뭐하는 놈이야? 적이 플레이어의 약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슬롯에 주사위를 놓으면 적 공격력이 감소합니다. 다섯 칸 떨어졌는데? 일단 얘를 때릴 수밖에 없어. 얘를 때려서 공격을 멈추게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여기 올리면은 딜이 얼마나 깎이려나? 야, 너무 아픈데? 이 슬롯에 주사위를 놓으면 적 공격력이 감소하면 세 개를 다 채워 넣어야 되나봐. 어, 씨. 쉽지 않네. 딜이 5 이하로 낮아짐.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서 공격 주사위를 안 뒀을 때 데미지가 2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얘가 공격을 하냐 안 하냐. 피해를 받으면 취소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가보자. 그렇지, 공격 안 해 얘. 얘는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 막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개빠르게 이 친구를 컷! Easy.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얻는다. 지금이야. 서서. 이제 HP를 열심히 채워줍시다. 속공. 샷. 막기. 촤촤. 이제 그냥 공격으로 올인. 샷! 피 채워야지 무슨 소리야. 피 계속 채워. 채워. 채워! 이오! 재밌다 이 게임. 저 친구가 힐러잖아요. 모르셨어요? 맛있다. 뭐야 또? 이 슬롯에 넣은 주사위의 값이 마이너스를 감소합니다. 감염 효과는 주사위로 덮지 않으면 다음 턴에 확장됩니다. 하, 씨. 승질이 나네, 승질이 나. 이게 뭐야? 적이 플레이어보다 먼저 행동합니다. 이 적은 턴 시작 시 보드의 무작위 슬롯 하나를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얘부터 빨리 조지자. 좀 탱커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고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쳐. 얘가 지금 다른 피 적은 애들한테 방어도를 계속 심어주고 있구나. 건방지네. HP까지 회복을 시켜주고 총 9의 데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약간 모자라네. 증폭이 있었다면 좋았을까. 피가 안 달아. 아이. 공격 주사위가 너무 안 나와요.
이게 궁금한 게 지금 다섯 칸 떨어져 있는 모든 주사위에 5의 값을 더하는 거잖아. 근데 감염이 돼서 주사위의 값이 마이너스 1 감소하니까 4칸 떨어져 있는 모든 주사위의 값을 플러스 4 한다가 과연 맞을까? 나 그게 좀 궁금하네. 한번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여기로 적용이 되는 게 맞을지. 안 되네. 적용된 위치는 똑같네요. 석공! 6이다. 얘가 이제 공격을 하네? 호, 건방지군요. 일단 너 컷. 마키! 그지? 니가 의절 건데. 어? 니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얘 이제 방패 걸어줄 아군이 없으니까 막 나가네. 야, 튀죠. 주사위 하나를 골드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아 근데 이게 골드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정폭이 지금 6이 돼버리니까 둘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 섬광을 골드로 만들어버리자. 뭐야 얘 골드 맞아? 제일 낮은 숫자가 나왔네. 이런 빌어먹. 얘네 딜이 왜 이래? 석공! 사삿! 방금 뭐 한 거야? 이 적은 정확한 처치로만 처치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조졌어요. 일단 얘 컷. 팔을 먼저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넌 뒤졌다. 활잡이 녀석. 아! 안 돼! 와, 점점 강해지는데? 쟤? 오히려 좋아. 홀스턴의 플러스 1 주사위를 뽑습니다. 무슨 얘기죠? 선정률이 남은 에너지가 없으면 중량 속성이 있는 주사위의 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홀스턴의 플러스 1 주사위를 뽑습니다. 던전을 통과하다가 빈 영역에 떠다니는 황금 거품들과 마주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니 신비한 느낌이 듭니다. 거품의 근원을 찾습니다. 최대 체력 5 증가. 3분의 1의 확률. 잠시 쉽니다. 체력 회복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 유물 중에 선택. 이거 뭐 무조건이네 이거는. 유물 가져갈까? 최대 체력도 솔직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Let's go! 12. 거품이 터집니다. 짧은 충격 후에 당신은 그 거품이 있던 곳 옆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합니다. 계속합니다. 뭔가 좋아보여, 색깔이. 전투 종료 시 체력이 2 치유됩니다. 중량은 필요가 없고 주사위는 항상 짝수턴의 가장 낮은 면이 나옵니다. 홀스턴에는 플러스 1 에너지를 받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잘만 쓰면은 1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잖아. 에? 에? 이, 에? 이게 맞아? 야, 궁금한 게 여기서 일단 얘 공격을 막으면 얘 피가 23으로 닳나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 작은 틈새. 이 슬롯의 공격 주사위는 전갈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속공! 어? 야, 데미지 들어간다. 그지? 두 대 때려, 두 대.
확대되는 거 개웃기네. 그러면 난 방어만 착실히 하면서 오 일이 많아요. 방어만 착실히 하면서 얘 피 다 달 때까지 계속 하면 돼. 버티기만 하면 돼. 데미지 15. 아 몰라 막어거든. 회복은 나중에.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해보자고. 너무 재밌겠다. 그렇지 않니 얘들아? 막어. 회복도 해. 회복할 필요가 없네. 그렇지. 아우 피 잘 찬다. 아우 피 잘 차요. 성공! 선! 왜? 왜 안 죽어? 얘를 결국엔 잡아야 되는 거야? 노출됨. 이 슬롯의 공격 주사위 값은 3배가 됩니다. 21. 기절하고 있는 동안은 완전 프리딜인가 보네. 근데 내가 공격 딜이 지금 너무 안 나오는데? 그런 거 좀 써야 하지 않나? 이게 언제 일어나? 어? 그냥 다 닿을 때까지 겁나 패는 건가 혹시?
30 데미지. 아, 회복했다. 아, 쉽지 않네. 야, 결국엔 전갈을 잡아야 되네. 야. 속공! 우엥 차샷! 와..씨.. 데미지가 늘었네. 다마가지로 다마가지 최고매니 님 뒤졌다 이 새끼야. 아이 다섯 칸이어가지고 씨, 중간에 낄 수가 없네. 속공! 42 데미지. 아 이것도 꼈으면 더 좋았는데 생각을 못했네. 주사위 하나 버리고 얘 기절해서 깨어날 때마다 점점 버프를 얻을 그 매우네. 나 이거 분명히 가볍게 하려고 한 게임이었는데 지금 내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데. 아 개빡겜 중. 아, 왜 난 모든 게임을 항상 잡으면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걸까? 나 피가 얼마 안 남았거든? 피가 얼마 안 남았어도 얘를 잡고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60일 자체를 깎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열심히 막아봅시다. 나 어휴 이거 되게 아프겠는데? 어떡하냐? 어!
내려봐. 지금이야! 키절! 이때를 노렸다. 때려. 아 여기까지구나. 자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정식 버전 출시예정.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었구나. 하긴 스토리도 없고 바로 게임이 시작돼버렸었으니. 특징 신규 캐릭터, 더 많은 적들, 더 거대진 보스들, 다양한 신규 주사위 타입 및 속성, 던전지도 훨씬 더 많은 즐거움. 그것만 됐어요. 이제 그들은 안전할 거예요. 마침내 쉴 수 있겠군. 계속 무한모드 진행? 승리 선언. 승리! 10층 도달로 영웅적인 배낭 유물을 해제했습니다. 이 유물은 향후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뭐지? 20층 도달로 팡팡볼 유물이 해제되었습니다. 유물은 향후 게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왜 씨야? 나 개잘하지 않았어? 뭐지? 나 승리했는데 네가 뭔데 등급을 매겨? 야 이 거지 같은 게임아. 아 나 기분 나쁘네. 미친 거 아니? 아니 나 나가야지. 자, Die in the Dungeon Origins였습니다. 한번 새벽에 여유롭게 플레이하려고 해봤는데 온 맘 다해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이었네요. 마치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